안녕하십니까, 테리입니다. 사와디카. 오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요, 저녁 비행기거든요. 10시 비행기여가지고 시간이 좀 어정쩡해요. 일단 체크아웃 시간이 12시여가지고 다행히 호텔에서 짐 보관은 프리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짐 보관해놓고 멀리 안 나가고 근처에서 그냥 시간 좀 때우고, 낮에는 또 덥고 그래가지고 쇼핑이나 마사지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혹시 낮에 할 수 있는, 이 태국에서 낮에 할 수 있는 좋은 체험? 뭐 이런 거 혹시 알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원래 이거 지금 태국에 와서 좀 선물로 좀 나눠주고 좀 그 지인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기껏 돌아다니면서 좀 만났던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랬는데 미처 다 못 줬어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들어가는 곳들에서 그냥 막 나눠주면서 한국 마스크팩이라고 그냥 선물로 좀 줄까 합니다. 프레젠트 포 유. 아. 디스. 네. 땡큐. 일단은 조금 시원한 데 쪽으로 나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현행 21의 5층이고요. 저 피어 21, 9층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 baht. 예. 버튼 탑. 이런 카드를 줍니다. 지금 밥보다는 약간 디저트류? 아니, 보게 보세요.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관광객들도 엄청 많아요. 원 컵 코코넛 넘버 2. 땡큐.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컵. 달라. 약간 달달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맛이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앞쪽에 카드 구매하시는 줄이 너무 길면은 여기 뒤쪽에도, 이게 약간 그 창가 쪽이거든요. 뒤쪽에도 이렇게 카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뒤쪽에 오셔서 하시면은 줄이 훨씬 짧습니다. 나갈 때 카드 하면은 땡큐 쿠쿠카. 남아있는 잔액 이렇게 돌려주니까. 되게 두 개, 그 흑해는 흑해는 건데 되게 두 개는 저는 피어 있어도 그런 피감을 하는 거예요. 터미널에서 푸드 스트릿 뭐 이벤트 같은 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금액이네요. 약간 아다리 맞으면은 이런 행사들도 구경하면서 둘러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층. 그리고 지하까지. 이제 벌써부터 또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아, 신기하게 한국 마사지 샵이 있네요. 베트남식 이발소인가? 트위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할 것 같아요. 아, 애프터 2미네?
아니 왜 뭐 take a seat. 오케이 땡큐. 이런 식으로 베트남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เห็นตูดปะเนี่ยYes.
이제 애기선이 마사지 끝나고 나면은 머리 감겨주는 것까지 똑같이 다 베트남이랑 똑같고요. 캔 스피 코리안 마이 다이 리프 마이 다이 아 here how can booking our line and call sa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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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year next time 아 오케이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첫날 발견했으면은 또 더 많이 왔었겠는데요. 서울이 맛있어. 라인이나 카카오 등록하셔가지고 예약 가능하시고, 그리고 경험해보셨던 분들은 관리사분 컨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컨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묵고 있었던 숙소가 위치가 제법 좋네요. 지금 이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서울이발소 있었던 곳이고요. 그 서울이발소 올라가기 못 미쳐서 우회전으로 골목 하나 있어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제 호텔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조금 직진하면은 이제 헬스랜드 나오고, 거기서 다시 우회전하면 아송역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길로 쭉 직진했더니 호텔스가 바로 여기 있네요. 캐나 레코드요? 아 비디오 캔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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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는 비디오 촬영은 또 안 된다 그러네요. 사진 촬영만 가능하다. 안녕. 너 마사지 해. You massage. 가올리 마스크 해. 응, 응, 페이스 마스크 해. 안녕. 안녕. 공항 이동해서 한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국 여행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으면 좋겠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 열심히 해볼게요. 늘 행복하시고, 늘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축기나 컷!